1992년 닌텐도에서는 희한한 계작을 하나 출시합니다. 바로 마리오 페인트라는 게임인데 일반적인 게임 방식이 아닌 마우스를 조작해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BGM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기 한계상 저장도 심하게 느리고 조작도 버벅이는 등 문제가 많아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마리오는 타이틀 화면에서 돌아다니거나 음표를 뛰어다니는 정도로만 등장합니다. 비록 시험작이기에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 투성이지만 기본 개념만큼은 첫 가닥을 잡은 작품이었고 여기서 축적된 시스템은 슈퍼마리오 메이커로 계승하게 됩니다. 닌텐도에서는 마리오 시리즈가 자사의 간판 게임 시리즈가 된 것을 만족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마리오 시리즈 IP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출시한 것이 슈퍼마리오 카트였습니다. 슈퍼패미컴 런칭 게임이 F0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마리오 캐릭터들을 투입했기에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빠른 기간 내에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F0는 1인용 게임이었지만 슈퍼마리오 카트는 2인용 게임으로 개발되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각 캐릭터들은 밸런스형, 스피드형, 파워형, 코너링형으로 나뉘어 캐릭터마다 게임 방식에 차등을 주었고 아이템을 활용해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게 하여 캐주얼 게임으로서의 재미도 잃지 않았습니다. 슈퍼마리오 카트는 876만 장을 팔았지요. 슈퍼패미컴 타이틀 최다 판매량을 기록을 세웠으며 마리오 IP의 또 다른 대작이 탄생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랜드의 정식 후속작으로 마리오의 라이벌 캐릭터 와리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전자에서 마리오가 살아서 월드에 가 있는 동안 와리오가 마리오의 성을 차지하여 마리오가 성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슈퍼마리오 랜드에서는 동전을 100개 모으면 생명 하나를 획득하는 것과는 다르게 100개와 넘게 쌓여 최대 999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모은 동전은 슬롯머신을 이용해 라이프를 얻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판매량은 전작처럼 1000만 장을 넘기면서 휴대용 게임기의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성공의 공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요시의 알 후속작으로 마리오와 요시와 함께 쿠키를 만든다는 퍼즐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6가지 종류의 쿠키를 움직여 가로나 세로, 일렬을 동일한 종류로 나열해 없애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부터는 대전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 쿠키를 상대방보다 빠르게 없애고 아이템을 이용해 해방을 놓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시의 쿠키이지만 패미컴 버전에서는 오직 마리오만 등장하며 게임보이 버전인 경우에는 마리오와 요시가 같이 쿠키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의 로드 헌팅은 마리오 시리즈 중 드물게도 건슈팅 장르를 채택한 게임입니다. 슈퍼 패미컴 전용 건콘인 슈퍼 스코프를 활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건콘을 사기 위해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고 무게도 많이 나가 어린이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게다가 건전지가 6개나 들어가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임 내용은 몰려오는 적들을 사각해 없애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었습니다. 1993년 출시한 마리오와 와리오는 마리오 페인트에 이은 마우스를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와리오가 마리오에게 양동이를 씌워버렸고 오도가도 못하는 마리오를 무사히 골라인에 도착하게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마리오가 등장하지만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고 요정을 마우스로 조작해 마리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마리오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방향전환이 되며 앞선 장애물을 클릭해서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생성하여서 골라인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골라인에 도착하면 루이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루이지가 양동이를 벗겨내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마리오뿐만 아니라 피치 공주와 요시도 등장하는데 각 캐릭터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치 공주는 가장 느리며 마리오가 보통 속도를 내고 요시의 걸음걸이가 가장 빠릅니다. 이 게임은 퍼즐 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속도는 생각할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중간중간에 아이템까지 노린다면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더 빠른 순발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아직 익숙치 않다면 피치 공주나 마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면 요시를 선택해 빠른 플레이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리오와 와리오는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었지만 아이디어가 매우 좋은 게임으로 이후 발매된 NDS에 영향을 끼친 작품이었습니다.
필립스에서 닌텐도로부터 마리오 라이선스를 취득해 CDI용으로 개발된 게임입니다. 여기서 CDI는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 개발한 저작 매체이며 동명의 4세대 게임기이기도 합니다. 호텔 마리오는 퍼즐 게임으로 마리오가 적 캐릭터를 피하면서 문을 닫으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하 이동을 할 수 있고 적을 밟는 마리오 액션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매우 단순했고 조작 밸런스도 엉망이어서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애니메이션 컷이 품질이 매우 조악하고 기괴하여 당시에는 비판 대상이었지만 이후에는 마이너한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CDI 플랫폼 자체도 실패했지만 호텔 마리오는 특색도 없는 평이한 게임 중 하나였기에 실패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닌텐도에서는 새로운 거치형 게임인 버추얼 보이를 출시함과 동시에 런칭 타이틀로 마리오즈 테니스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작에서는 마리오가 심판으로 등장하였지만 이번 작에서는 직접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가합니다. 또한 루이지, 피치 공주, 요시 등 총 7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멀티플레이어를 통해 2인 플레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버추얼 보이가 망한 게임기였기 때문에 마리오즈 테니스 역시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게다가 버추얼 보이는 적색과 흑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눈의 피로가 가중돼 1시간 이상 플레이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심각했습니다. 이전까지 요시 시리즈의 작품들은 퍼즐 장르가 주로 나왔는데 반해 1995년 발매한 슈퍼마리오 요시 아일랜드는 기존 마리오 시리즈와 동일한 액션 장르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오는 갓난아기 상태인 베이비 마리오로 등장하여 루이지 역시 아기로 등장합니다. 요시가 어린 마리오와 루이지를 부모에게 물어다 준다 적들에게 습격을 당해 마리오를 놓치게 되고 요시가 다시 마리오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것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즉 내용에서는 슈퍼마리오 월드의 프리퀄 작품입니다. 요시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한 만큼 버티기 점프나 체력이 존재하는 등 마리오와 차별화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슈퍼페인컴 성능의 한계를 끌어올린 그래픽과 연출, 높은 게임성은 대중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슈퍼마리오 요시 아일랜드는 슈퍼페미컴 후기 명작으로 꼽힐 정도로 평가가 좋았으며 412만 장의 판매량을 올리는 기록도 달성하였습니다. 슈퍼페미컴의 황혼기 시절 실험적인 작품 슈퍼마리오 RPG를 발매하게 됩니다. 당시 스퀘어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와 크로노 트리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닌텐도사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하여 닌텐도사와 합작을 하게 되고 마리오 기반으로 한 RPG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스퀘어사의 손을 거치자 단순했던 스토리에 약간의 첨가를 넣었는데 쿠파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보통 슈퍼마리오의 메인 빌런 하면 쿠파였지만 이 게임에서는 동료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쿠파는 속도는 느리지만 공방 스테이지와 아군의 든든한 동료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주인공 마리오도 등장을 하는데 특출난 점은 없지만 모든 스테이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부족한 점은 장비빨로 대체가 가능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슈퍼마리오 RPG는 난이도도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많은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마리오 시리즈의 액션성을 RPG 내에 잘 녹여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판매량 상승으로 직결됐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 홍보를 많이 한 만큼 북미에서 인기가 더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슈퍼마리오 RPG의 판권은 스퀘어 에닉스에게 있어 후속작이 개발되지는 미지수입니다. 1996년 닌텐도의 5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64의 출시가 예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닌텐도의 런칭 작품은 슈퍼마리오 시리즈가 선정되었고 게임기와 비슷한 이름인 슈퍼마리오 64가 게임명이 되었습니다. 닌텐도 64의 성능을 활용한 만큼 마리오 시리즈 최초 3D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2D 게임이었던 마리오를 3D로 잘 구현해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우선 3D로 전환 시 시점 처리가 중요했는데 백뷰 시점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맵 종류도 15개로 대폭 늘었고 점프 기술도 벽차기, 백덤블링, 3단 점프 등 다양한 액션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북이를 발로 밟아서 찬다던가 물음표 상자를 쳐서 동전을 먹는다던가 하는 액션들이 삭제되거나 비중이 크게 줄었으며 기존에 없던 펀치나 킥을 한다는 마리오답지 않은 이질적인 액션이 생겨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마리오 64의 단점은 사소한 부분일 뿐 수많은 장점을 내포한 명작 게임이었습니다.
애플 3D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결과는 곧 판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100만 장이 넘게 팔렸으며 이는 곧 닌텐도 64 기존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이자 닌텐도 64 게임 중 유일하게 1000만 장을 넘긴 게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닌텐도 64 국내 발매 타이틀 중 하나이기도 한 게임입니다. 마리오 카트 시리즈 두 번째 작품 마리오 카트 64가 1996년 출시했습니다. 전작은 2D였지만 이번 작품은 닌텐도 64로 플랫폼을 옮겨 풀3D로 탑바꿈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닌텐도 64의 장점을 살려 최대 4인 플레이까지 지원해 파티 게임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맵 전체가 3D로 제작되었기에 높이의 고조차를 표현해 카트의 움직임이 보다 역동적이게 되었으며 드리프트를 개편한 건 역시 호평받았습니다. 아이템 밸런스가 조정이 잘 안됐는지 버그가 존재했지만 기록 게임이 아닌 파티 게임이다 보니 오히려 재밌다는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64의 한계로 인해 2인 이상 플레이 시 응답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3인 이상 플레이 시에는 BGM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카트 64는 파티 게임의 진가를 보여주어 판매량 987만 장이라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98년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 마리오 파티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 마리오 파티가 발매합니다. 마리오 파티의 기본 컨셉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미디 게임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며 게임 진행 방식은 주사위를 굴려 보드판에 위에 말을 이동시키고 미니게임을 하면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파티 게임인 만큼 실력보다는 운으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수가 점수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한 듯합니다. 캐릭터는 마리오를 포함한 6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미니게임은 총 53가지가 등장합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인 만큼 기틀이 잡혀있지 않아 후속작들과 이질감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며 게임 내 재화인 코인을 획득하기 매우 어렵게 설정되어 있기에 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리오가 등장했던 골프 게임에서는 단지 마리오가 출연했다 정도였지만 이 작품은 마리오 패밀리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모드들을 투입하여 진정한 마리오 골프 시리즈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장 캐릭터는 마리오를 비롯해 루이지, 피치 공주, 요시, 쿠파 등 전통의 레귤러 캐릭터들이 등장하였으며 플럼, 찰리, 메이플 등 오리지널 캐릭터도 나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일반적인 게임도 있었지만 링 사이로 공을 통과시켜야 하는 링샷 모드, 슬롯을 돌려 나온 클럽만 사용해야 하는 클럽 슬롯 모드 등 다양한 게임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어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마리오 골프 64 발매 두 달 후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컬러 플랫폼으로 마리오 골프 GB를 발매합니다. 특이하게도 64GB 트랜스퍼를 통해 닌텐도 64와 연동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정용 게임기와 휴대용 게임기의 연동이 전무하다는 것을 상정하면 대담한 시도였었습니다. 마리오 골프 64는 풀3D의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었다면 마리오 골프 GB는 게임보이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린 2D 그래픽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게이머가 직접 생성하는 캐릭터이며 성별을 비롯해 왼손, 오른손 등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오와 루이지 그리고 와리오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기존 캐릭터가 지나치게 적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오 파티 출시 후 1년 만인 1999년 12월 17일에 후속작 마리오 파티 2가 발매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에서 엉성했던 부분을 다듬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보드게임의 규칙이 일부 변경되었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었으며 은행 시스템도 생겨났습니다. 등장 캐릭터는 마리오, 루이지, 와리오, 요시, 피치 공주, 동키콩까지 6명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미니게임은 총 65개로 전작보다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전작에서 사용했던 미니게임을 재탕했습니다. 마리오 파티의 미니게임들이 운이 많이 작용해서 나누면 마리오 파티 2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과 경험치가 작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인물이 판치는 게임이 돼버릴 수도 있었지만 운과 실력 사이의 밸런스를 적절히 잘 잡았다고 평가되어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정발이 되지 못해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PC방이 태동하는 시기에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으로 인해 관심조차 받지 못했었습니다. 마리오 골프 시리즈가 닌텐도 64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만큼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역시 닌텐도 64로 후속작이 발매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7월 21일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마리오 테니스 64가 풀3D로 탈바꿈하여 닌텐도 64 플랫폼으로 출시하였습니다. 3D로 바뀐 만큼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이펙트 등이 화려해졌기에 기다렸던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도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인 91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의 시리즈들도 이 점수를 넘지 못해 아직까지도 마리오 테니스 64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